같은 세면 양, 모래 양, 똑같은 양과 온도도 똑같은 온도와 그 맞춤도 같은 시기에야 붙는 것이지. 여기까지 콩고리 치고 내일 더 세면 말고 갖다 붙여도 그 금이 가는 것이다 말이야. 그것이 세멘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말이야. 그게 이제 그 목수는 양반이라고 그러고 철근은 쟁이라고 콘크리트는 놈이라 그래. 그러면 그 콘크리트 패들 그 웃기는 놈들 아니요. 그 보면은 콘크리트 칠때 철근이가 콘크리트 칠때 전공이 도르잖아요. 전기 배선하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패들 그런다고 야 전공 한탕 내. 그럼 안 내면은 아니 콘크리트 치면서 그 전선관 있잖아요. 그러다가 콘크리트 물을 쏟아서 엮고 있다니까 이놈들이. 그거 다 맥혀. 그리고 주인이 말을 잘안 듣잖아요. 뭐잘안 해주나요? 그러면은 콘크리트 치면서 비닐로 끈긴게 있잖아요. 젖어서 하나 묻어버려. 그러면 완성되고 보면 저쪽에서 비가 새는데 그거 아무리 고쳐도 소용이 없어. 여기서 타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내 감독인데 잔소리 하면은 어디서 이만한 강목 콩고리 묻혀가지고 이렇게 던진다. 뭐 어디서 날라온 줄은 몰라, 그게. 그게 아주 그 웃긴 놈들이에요, 콩쿠리. 그 콩쿠리 놈들하는 게 원래. 목수 보고 그 콩쿠리 니아까 밀라면은 단돌이 해야 되니까 목수 톱좀 주라면 목수 톱을 안 줘. 생명인데. 근데 못배기 있잖아. 일본 말로 빠루라는 거. 그좀 주려면 주거든. 딱 빠루, 세로댕 사용하고는. 이 보나 기둥 있는 그 콩쿠리 많이 들어갔는데도 뿍 박아가지고 머리만 딱 놓으려 해야 된다고 신문지 저 세면도 종이로 딱 덮어놓고 간다고 그 목수가 막 찾고 야단나지 없잖아 다음날 오고 보면 뭐가 저딱 나와 있네 이 빠른 뭐 세면이가 콩쿠리트는 끊는 놈들이여 그럼 그 잘라내야지 그거 뺄 수도 없어 집 다치니까 굳은 뒤에는 그러니까 저 일을 잘 시켜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사전에 해도 그런 거를 못하게 잘 하는 것이 감독관이야.